기프트입니다. 아, 오늘은 토레스 EVX 지금 풍절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스트로바 작업을 해주고요. 이지 억세스, 미러다운, 그다음에 식빵 등 이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버튼 등도 좀 해드렸는데 아, 오늘의 컨텐츠는 그게 아니라 우리 EVX 같은 경우에 제가 승차해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 와보시면 자, EVX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시동을 켜고 나서 우리가 후진벨 소리가 굉장히 커요. EVX는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창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내리면 자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순정을 아예 탈거를 다 해버리시고 소리온에서 파는 뭐 둥둥둥펠 제 차량에 달았던 그런 컨텐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소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소리가 좀 맑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장착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직접 다이를 하시면 4-5만원 한 4만원 정도는 사실 수 있고 만약에 시공이나 가시면 아마 1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방법이 아닌 순정 상태에서 벨 소리를 줄이는 방법 간단하게 부착식으로 해서 소리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방음 스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에 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젖지 않는 거고 방수가 되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보시면 뒤쪽 이쪽을 보시면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쪽 범퍼 안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 딱 이렇게 EVX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요게 스피커입니다. 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안쪽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스펀지 가지고 부착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붙여주시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 안쪽으로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붙이고 나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스피커를 좀 스펀지로 좀 막아주었는데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한 반 이상은 줄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간단한 스펀지 가지고 스피커를 살짝 막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많이 좀 소리가 줄어지니까 한번 이렇게 간단한 DIY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